경기도가 각종 복지비를 받은 개인과 시설을 일제 점검해 3,700여 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환수한 돈만 10억 원이 넘는데요.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아간 경우만 3,400여 건 적발됐습니다. 박일국 기자입니다.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21만 가구를 일제 조사해 3,790여 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제보가 있었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7곳을 조사한 결과 약 20곳 정도의 복지법인 등에서 370여 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. 시설 대표와 근무자가 짜고 근무 기간을 조작해 인건비 등 2천여만 원을 가로챈 곳도 있습니다. 두 사람이 공모해서 228일분의 인건비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. 이거를 전부 수령을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228일분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실제 근무는 며칠 만에 했다. 83일밖에 안 한 거예요. 자격 없이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챙긴 경우도 3,400여 건 적발됐습니다. 경기도는 소득을 숨기는 수법 등으로 받아 챙긴 수당 등 10억 4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이후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숨겨오다 퇴거 조치되기도 했습니다.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는 자격 조건이 됐었는데 입주 중에 계시다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걸 숨기는 겁니다. 경기도는 각종 복지비와 관련한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시설은 경기도 내에 전체 복지시설의 10% 수준이고 이 중 실제 부당행위가 적발된 시설은 조사 대상의 10%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.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.